야구리그 부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 두 팀 간의 15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선발 투수는 최승용 선수입니다. 1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9리 5개의 홈런 2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 지금은 볼에 배트가 나갔어요.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23개의 홈런 낮았습니다. 원볼.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 카운트 1&1.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4구 맞겠습니다.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2의 카운트. 2&2에서 스윙 3진 아웃. 아 좋은데요. 타석에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7리 25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현재 홈런 타점 부분 1위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좌중간 쪽 사구입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잘로 2호 1회 말로 갑니다. 2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9리 24개의 홈런 1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닝에서 처음으로 굿바이 비치고 나왔습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7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우측 안타합니다. 지금은 실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2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4리 21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뜹니다. 초구 허울. 주자 1-3루 2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한 점 차로 쫓아오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3-2. 삼성 라이온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6분 2리 22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1루수 땅볼. 1루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려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호구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동작이 정말 따뜻해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코어는 3-2. 한 점 차 부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3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측에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떴습니다. 우익수. 우측에 파울. 노아웃 1루 찬스. 투스키 넘겼고요. 중견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중견수 정수빈이 쫓아갑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4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몸에 맞는 공이 하나 있습니다. 초구 왼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 갑니다. 3런 홈런 강민호 시즌 25호 홈런. 삼성 라이온즈가 동점.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5-5 동점.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밀어친 타구 커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백 돌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변화구 슛 3진 아웃.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3 아웃! 스코어는 5-5 동점. 공수 교대 4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내려왔습니다.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띠공이었습니다. 때렸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아, 지금도 패스트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3진! 두 번째 타석은 3진입니다.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 세웁니다.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3루수 땅볼 3루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3자 높이를 만들어내네요. 스코어는 5-5 동점. 4회 말로 갑니다. 5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구재욱 선수입니다.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받아쳤습니다. 2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3루수가 잡아서 1루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려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5-5 동점. 5회 말로 갑니다. 6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흥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공이 감장 넘어갑니다. 도로 넘어 시즌 17호 홈런. 두 점을 만회하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9-7. 다음 타자는 김원곤 선수입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안타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삼성 라이온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뒷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립니다. 따라가는데요. 우익수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3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왼쪽 갑니다. 스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아웃 됐습니다. 히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 빗맞았습니다. 초구는 파울. 투아웃 주자는 1루.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김재 많이 잡았습니다. 잘로 2루. 스코어는 9-7. 2점차 부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로 갑니다. 7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구재욱 선수입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이쪽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2루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좌석에는 오재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 삽니다!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솔로퍼! 오재일! 시즌 29호 홈런! 리그 홈런 선두! 맞는 순간 100%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훅쩍 넘어간 타구예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맞았어요. 몸을 맞으면 몸으로 나갑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강한우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김재환이 잡겠다는 신호. 김재환이 잡았습니다. 잘로 김민호 스코어는 9대8. 한 점차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말로 갑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오른쪽 밀었습니다. 1루수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뒷구멍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립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송구가 빠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공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3루수 땅볼입니다. 1루 투아웃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홈으로 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9대9 동점. 이제 역전 소용 위기에 놓여있는 두산 되었는데요.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루수! 아웃! 스코어는 9대9 동점. 공수 교대합니다. 좋지 하네요. 부산의 다섯 번째 투수 홍건희 선수입니다.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안타가 됩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 타자 노재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먹히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어요.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비로수가 잡아서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제 역전 포용 위기에 놓여있는 부산 되었는데요.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홈으로 1호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11대1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7번 타자 임원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플라우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투수 정면 투수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1대10. 한 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